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번호 에어팟을 떠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실 해피코튼 요새가라고 이렇게 흰색 저기 볼 짤 거예요. 흰색은 이거는 몸통을 짤 거고 이렇게 도골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서 눈 다는 거 눈알 또 요건 코 필요하고 돗바늘, 가위, 요거 표시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늘은 4호에서 5호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이제 4호도 쓰고 5호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호를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 요거는 이제 재봉실인데 그냥 수염에 이거 수놓을 거 요 실이거든요. 요거 필요하고 요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짜볼게요. 이제 가볼게요. 시작해볼게요. 사슬을 일단 10코를 짜세요. 이렇게 놓고 돌려서 매듭 한번 지으시고 여기부터 한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 10개 중에 한 코는 이렇게 꺾어지는 중 기둥 코예요. 그 아홉 번째 여기 요거는 기둥 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코가 될 거예요. 세 코 짜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번째 건너서 네 번째에다 또 짧은뜨기를 하나를 하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짰어요. 여기 맨 밑에 선을 꽂는 구멍이에요. 여기 그래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둘 셋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게 중심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첫 번째 단을 뜰 거예요. 어디에다 넣냐면 여기 짧은뜨기 끝났잖아요. 요 돌아서 느낌을 돌린다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짧은뜨기 두 코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두 코 하나 둘 이 모서리에 두 코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한 코씩 다 뜨실 때 이 나머지 여분의 실을 감추면서 짜세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하나씩 짜주시고 여기 모서리 코가 또 있어요. 맨 끝에 있는 코에다가 여기다 두 코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자, 이제 이쪽 단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코가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가 첫 번째 코. 여기다가 두 코를 또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중심 코에서 여기 모퉁이에다가 여기 두코 여기 두코 그리고 또 코마다 하나씩 요 끝에까지 갈 거예요. 여기 사슬 뜬 데는 풍덩 넣으시지 말고 이렇게 반 코만 넣어주세요. 사슬 3개 뜬데 하나씩 넣어주시고. 사슬 3개 뜨고 짧은뜨기 아까 하나, 둘, 3개 떴잖아요. 여기 세 번째에다가 두 코를 넣을 거예요. 나머지는 한 코씩. 이 부분에다가 두 코를 넣어주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두 코를 넣었잖아요. 이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핀을 이첫 코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핀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빼주시고.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를 짜주시고 다시 표시핀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늘리는 건첫 번째 코에서 첫 번째 단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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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퉁이 네 곳만 두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딱한번 늘리시고 그냥 나머지 하나에 하나씩 넣어서 10단을 짜실 거예요. 9단이 되겠네. 한 단은 짰으니까. 첫 단만 늘리시는 거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만. 주세요. 이게 총 코가 22코가 되더라고요. 다 늘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코까지 왔어요. 여기가 첫 번째 코니까 뜨시고 얘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뜨실 때마다 얘를 옮겨주세요. 표지핀을 옮겨주시면 끝에 가서 그 자리가 빼뜨기로 마무리할 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에 하나씩 이제 끝에 코까지 왔어요. 핀 달린 데까지 뜨시고 다시 빼주세요. 빼주시고 이 핀을 안 쓰시면 나중에 시작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꼭 핀을 써주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10단까지 짤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중심선 빼놓고 하나, 둘, 세 개를 짰어요.
앞으로 7단을 더 똑같은 코스로 22코거든요. 7단을 더짤 거예요. 제가 짜갖고 올게요. 7단을 짜서 또 왔어요. 여기서부터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일곱 단, 여덟 단, 아홉 단, 10단을 짰어요. 그리고 여기 핀이 꽂혀 있잖아요. 이 핀이 꽂혀 있는 데다가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10단이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전체 빼뜨기를 한번 들어갈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빼뜨기를 안 하면 이게 잘 벗겨지더라고요. 빼뜨기를 한단 돌려볼게요. 빼뜨기 하실 때 너무 꼭꼭 하시지 말고 약간 여유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코마다 22번을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빼뜨기를 했어요. 실을 끊어주세요. 끊고 마감하시기 전에 이거 에어팟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쏙 집어넣으세요. 이게 짰을 때 타이트하게 어렵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안 벗겨지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딱 맞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선까지 왔다 싶으면 잘 나온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끼울 때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야지 안 벗겨지고 좋더라고요. 다시 쉬어볼게요. 여기 선까지. 자, 이제 마무리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이거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바늘에다 끼워주세요. 앞에 코에다 요코 말고 여기 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코 지나서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요실 나온 쪽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코가 만들어지면서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나머지 실은 안쪽으로다 또 감춰줄게요. 밑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이렇게 해서 매듭 한번 지울게요. 바늘에 걸어서 매듭 한번 지워놓고 잘라주세요. 꼈을 때 몸통은 완성이 됐어요. 약간 요 정도 된 상태에서 더 뜨시면 안 돼요. 손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 나중에 얘가 자꾸 꼈다 뺐다 할때 늘어나면은 이게 헐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짰다 싶을 때. 저는 10단을 짰는데 또 사람들마다 솜씨가 다 틀리니까 어떤 분은 8단이 될 수도 있고 9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맞았다 싶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뚜껑을 짜볼게요. 뚜껑하고 본판의 차이는 짜면서 구멍을 안 내는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짜는 거는 열고 시작을 할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짰으면 10개 중에 한 코는 기둥코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시작해요. 다시 두 개. 첫 번째 코에다가 일단 핀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그냥 구멍 없이 9개를 짜주시면 돼요. 반 코만 찔러서 짜주세요. 중심 코가 됐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한코 들어갔잖아요. 여기다가 두 코를 더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넘어가는 코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 코를 더 넣어주세요. 제가 잘못 설명드린 거는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여기 중심선, 중심선, 여기서부터 첫 단이 시작이 되네요. 여기가 첫 단이에요. 첫 단의 첫 코. 하나, 둘, 뜬 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에 하나씩. 하나. 한 코짜리 7번 떠볼게요. 두 개. 실은 감추면서. 네 개. 다섯. 여섯 개. 7개. 8번째에다가 두 코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첫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을 넣고 가운데 7코는 코마다 한 코씩을 넣어서 7코예요. 그리고 마지막 코에다 두 개를 넣었어요. 하나, 둘. 그럼 돌려서 이 반대편 코에다가 첫 번째 코가 되겠죠, 여기가? 두 코를 넣어주세요. 모서리에 두 코, 두 코. 하나, 둘, 하나, 둘. 그다음에 또요 가운데 코에다가 일곱 코는 한 코씩.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코. 이 마지막 코에다가 또두 코를 넣을 거예요. 짧은뜨기 두 코. 하나, 둘. 뚜껑도 마찬가지로 네 구탱이, 네 모퉁이에다만, 모서리에다만 두 코, 두 코, 두 코, 두코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도 시작 코잖아요. 여기다 빼뜨기 없이. 그냥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달팽이처럼 이게 첫 번째 코. 다시 빼서 옮겨주세요. 얘를 옮겨주시고 늘림 없이 네 단을 네단 하나 둘네 단을 짤 거예요. 22코 다 늘리고 나면 22코예요. 다시 첫 번째 코에다가 뜨시고 또 표시핀을 꽂아주세요. 또 22개 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솜씨에 따라서 네 단이 될수 있고 다섯 단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팟 짤 때는 에어팟이 항상 옆에 있어서 이렇게 씌워 보면서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단. 표시핀 있는 데다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를 했어요. 이렇게 뚜껑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뚜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빼뜨기를 한단 할게요. 실을 끊어주시고 실을 빼세요. 똑같이 이거 한코 건너서 다음 코에다가 이 옆으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걸고 다시 실 나온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몸통하고 얘를 꿰매기 위해서 조금만 옮겨 볼게요. 자리를 계속 옮겼어요. 옮겨주시고. 띄워놓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씌워주세요. 씌우실 때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야지 안 벗겨져요. 이렇게 씌워놓고 꿰매주시면 훨씬 편해요. 감침질로 제가 여기서 빼뜨기로다가 지그재그로 여기 하나 둘세 코를 넘어왔어요. 넘어온 상태에서 여기서 한 코씩 이렇게 감침질로 여섯 번만 꾸며주세요. 마지막엔 한번더 들어가시고. 그러면 뚜껑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저희는 이렇게 이 뚜껑이 안 벗겨지려면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게 코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코킹이 한 2,000원인가 주면 사는 것 같아요. 그걸 이 뚜껑 쪽에다 이렇게 발라서 이걸 조금 말린 다음에 사용하시면 뚜껑이 안 벗겨지고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씌웠다 하려면 얘가 이거 뚜껑을 열면서 이것도 같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진 모습 보이죠, 이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쭉쭉 펴가지고 말린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됐어요. 그러면 눈, 코, 입을 표현할 거예요. 안쪽으로 또 얘를 감춰주세요. 적당히 들어가시고 이렇게 또 바늘에다 걸어서 이렇게 눈, 코, 입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에어팟에다 딱 씌워놓은 다음에 해주시는 게 예쁘게 꾸며지더라고요. 이제 볼을 짜볼게요, 요 볼. 볼은 사슬 네 코를 시작을 해요. 하나, 매듭 져놓고, 하나, 둘, 셋. 넷. 얘도 네코 중에 한 코는 기둥 코예요. 자,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를 시작할게요. 두 개. 그 다음에 한 코.
다음 코에는 세 코를 낼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세 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코. 그 다음 코가 이제 마지막 코인데요. 이게 마지막 코에다가 또한 코를 넣어주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첫 번째 코에다가 하나, 둘을 넣었거든요. 돌아와서 그 자리에 한 코를 더 넣어주면 여기 끝에 세 코, 이쪽 끝에 세 코가 돼요. 그러면 얘도 빼뜨기 없이 첫 번째 코에다가 두 개씩 넣으세요. 이렇게. 두 개. 두 번째 코에도 두 코를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 코. 그다음은 두 코짜리가 세번 들어갈 거예요. 여기 두코 넣었어요. 그다음 코두 코. 하나, 둘. 그 다음 코도 두 코를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한 코. 마지막 코에 두 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시작했을 때첫 번째 코가 여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그럼 이게 볼이 나온 거예요. 볼. 한번더 짜서 볼에다 꼬매실을 여유분을 남기시고 잘라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붙이시지 말고 살짝 이렇게 밑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이 되게 붙여줄 거예요.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 대충 잡아서 이 정도에다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위치에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꾸밀 때이 몸판이 같이 찝힐 수 있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 몸판도 같이 찝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볼손 따라 꾸며주시면 돼요. 자, 뒤에 밑에 거 몸판까지 같이 한쪽 볼이 꾸며졌어요. 그냥 이렇게 받으시고 하나를 마저 붙여볼게요. 이렇게 잡으시고
손 따라 꾸며주세요. 이제 끝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꾸며줬어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코를 달아줄 거예요. 가운데로 바늘을 찔러주세요. 가운데로 바늘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잡고 불을 달아. 다시 위에서 밑으로 단추에다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코가 달렸죠? 이제 얘는 살짝 뒤집어서 매듭을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얘도 마늘을 넣으세요. 볼하고 코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눈을 달아줄 거예요. 눈은 이렇게 넓게 달아야 되더라. 이렇게. 근데 눈 다는 눈을 달 때는 이 단추가 여기 귀가 되게 조그매요. 그래갖고 바느질하는 실하고 바느질용 바늘을 쓰셔야 돼요. 실에 매듭을 치시고 귀에다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실 가운데에 여기 가운데다가 바늘을 집어넣어 주세요.
하고 당겨주세요. 그러면 단추가 여기 안 빠지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위치에 보면은 요 옆선에서 하나 둘세 번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세 번만 들어오시고 요 위치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세 번만 꿰매주세요. 세 번만 꿰매주시고, 이 반대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타고 들어가세요. 안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만 더 귀에다 걸어줄게요. 세번 왔어요. 그럼 이제 수염을 다룰게요. 수염 다는 것도 실 끊지 말고 또 밑으로 이렇게 떠서 수염 다는 위치까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수염 표현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주시고 이제 가운데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 선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갈 저기에다가 들어가서 선이 하나, 둘, 세개 있잖아요. 또 이제 세 번째 선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면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얘를 또 끊지 않고 바늘 들어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줄이 엉키지 않게 잘 건너와서 한쪽이 완성됐잖아요. 조금씩 건너가세요.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어요. 반대편하고 똑같은 위치로 중심 잡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얘를 벗겨주시고 안쪽에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세요. 뒤집어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눈, 코 이런 거 표현할 때 여기다 씌워서 하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다 놓고 항상 뜨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다 떴습니다. 예쁘죠?